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인이 선물해준 대본이랑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기 이거 다육이들은 여기 붙어있던 기존에 이제 뿌리에 붙어있던 이 흙들을 깨끗이 털어서 하엽도 떼주고요. 흙 정리를 하고 하엽도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옛날 뿌리들 이런 것들 안 좋은 뿌리들은 이게 뽑아서 이렇게 해도 다새 뿌리가 나거든요. 이제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게새 뿌리 받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상들은 보통 이게 동그란 분이나 네모 분에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깔망이나 이런 양파망 잘라서 쓰기도 하고요. 집에서 이제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마사 안 흘러가게. 마사 흘러가지 않게 하는 용도니까요. 여기다가, 왕마사. 저는 왕마사 그냥 일본 굵은 마사를 써요. 일단 아래쪽에 한벌 깔아주고요. 밑으로 흙들이 흘러내리거나 배수에 도움이 되잖아요. 여기다. 그리고 이런 흙들은 이제 이게 다육이 흙들은 보통 가정에서는 그냥 마사 한 6, 7 정도의 상토 섞어서 그냥 보통 그렇게 쓰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육 전용 흙을 그냥 밴드나 인터넷에서 사서 쓰거든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또 다육이들한테도 또 많은 영양제나 이런 것들이 살균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왕마사를 깔아준 다음에 이제 다육이 흙이죠. 너무 젖은 흙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애들. 그 다음에 앉혀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톡톡톡 해줍니다. 제 개인적인 제 방법인데요. 그다음에 마무리 마사 깔끔하기도 하고 물도 이제 흙도 물줄때 흙도 많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 마사. 지금 마사가 시습 마사라 아직 덜 말랐어요. 좀 말려서 쓰는 게 좋다네요. 그리고 상은 꼭 이름표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요거는 몽상인데요. 이름표 꼭 붙이세요. 상은 이름표 없으면 별로 값어치도 없고,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쁜가요? 이쁜 게다 이쁘게 심어졌죠? 요거도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역시 이런 엄청 잔뿌리가 많죠? 이 묵은 뿌리들 좀 털어내고 이렇게 이런 뿌리들은 떼버리고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손으로 뗄수 있는 그냥 이렇게 떼버리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새뿌리가 잘 나온대요. 제가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금도 초보지만, 늘 초보 느낌이지만, 여기 제가 하는 방법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얼굴이지. 물 주면 이런 들어가 있는 이 마사들이 사람 눈에 뭐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애들도 똑같겠죠. 애들 깨끗이 털어서. 그런 마음으로 식물을 키웁니다. 여기다 역시 여기 깔망 하나 깔고요. 왕마사예요, 왕마사. 아주 거친 왕마사예요. 왕마사 깔아주고.
이 다육이 흙을 일정 부분 넣어준 다음에, 아까 털 정리해놨던 하나 원종 에보니 금이에요. 좋은 선물 받아서 기뻐요. 이 다육의 세계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톡톡 구석구석 여기 잘 들어가겠죠. 살짝 들어서 엉덩이 밑으로 흙을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구석으로도 흙을 골고루 잘 넣어주시고요. 마무리 마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뿌리를 이렇게 살짝이 눌러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사가. 엉덩이를 살짝, 한쪽 엉덩이를 살짝 드시고, 마사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마사는 꼭 씻은 마사를 써야 돼요. 근데 흙이 묻어 있는 마사는 좋지 않거든요. 배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쁘게 심어졌나요? 원종 에보니 금이에요. 예쁘죠? 오늘도 감사드려요. 우리 다육이와 행복하게 지내봐요.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